딴 고양이 야옹야옹 되는 얘는 뿅뿅 져요. 빨리 와. 자. 얘가 담만 되면 아주 돌변을 해요. 네 오줌 냄새 맡아봐. 니는 오줌. 엄마가 맨날 이거를 맡고 있어. 꼭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고 싸요. 혼내도 안 돼요. 혼내도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요. 예. 들어와. 사람을 따지면 그냥 공주처럼 키워서 그런지. 교감이 잘 되는 친구인데 오줌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오줌만큼은 안 돼. 그건 박사님 오셔야 돼.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엄마한테 오줌 싸지 말라는 또 쐈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싸게 시작하게 된 거 다 해봤어요. 베개라도 막아보고 다 해봤어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유가 뭘까요? Yes. 이거는 스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꼬리를 쭉 채우고요. 작게 오줌을 보내는 게 이제 스프레이고요. 톡톡한 언어로 소통을 하는 어떤 방법이 아마 전체적인 집안에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달되기다 보니까 부산에서 한 마리씩 겨우다 보니까 이제 수가 많아졌고 처음부터 아마 어머니 얼굴에 스프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구석이나 뭐 가구나 거기에다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엄마의 얼굴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줌 싸지 말라는 또 쐈어. 이게 진짜 괜찮은가 보네. 좋아요. 진짜 저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네요. 우영이한테 얘들은 사냥을 하는 본능이 또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엄마하고 둘이만 사랑을 혼자만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해피하지 않을까. 자주자주 행복하게 놀자. 잘 알았지? 우리 뿅이 못해 애들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